지구 비보호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지금 경남 산청에 왔습니다. 경남 산청 가면은 뭐가 생각나지요? 산청 하면은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그런 저 고장 아닙니까? 제가 산청에 왜 왔느냐 하면은 전원주택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 이 지금 영상 뒤에 보이는 요 집입니다. 근데 이 집이 그 집도 참 좋지만은 가격이 절반가로 떨어졌어요. 인생 2막으로 진짜 경치 좋은 데서 살고 싶은 집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청자님들한테 소개해드린 그 전원주택이 도착했습니다. 예, 집 주변으로 이렇게 저 펜스가 다 이제 쳐져가 있고, 그 마당에는 그 작은 이제 자갈 같은 게 그 깔려져가 있습니다. 그러고 그 마당에는 저 쪼매난 또 정자 하나 있고, 아, 제 순돌이가 자꾸 짖었노. 예, 이 그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그 신축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와가 있습니다. 햇빛도 그 잘 들어오고,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새 건물 냄새가 폴폴 나는 그런 저 주택입니다. 요 앞에 이제 또 조망도 보시면은 이 산 아래 내려다 보는 조망이 진짜 좋네요. 그리고 요 밑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빈터가 있는데 아마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여기도 이제 그 주택을 지을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바로 저 밑으로 큰 계곡 물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. 여기서도 계곡 물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네요. 그 조망은 참 좋습니다. 여기가 해발 한 500고지 그 정도 되는 그런 저 마을입니다. 저 위에도 산중턱에 또 집이 또 한 채가 또 있네요. 예, 위쪽으로도 그 도로가 아스팔트 길이 완전히 저 포장이 깔끔하게 다 잘 돼가 있고, 여기가 보니까 그 전원주택 마을로 이제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총 그 한 네 가구 그렇게 이제 사는 걸로 보입니다. 순돌아 조금만 짖어라. 여기 위치는 산청군 그 삼장면 그 대하 내원로에 있는 그런 저 주택입니다. 토지가 266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36평. 근데 이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6번 유찰이 돼 가지고 원래 저 감정가는 2억 8,800만 원 돈인데 지금 최저가 1억 4,600만 원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. 아, 제가 실제 그 와가 보니까 뭐 경치나 이런 게 그 주변 조망이나 환경 이런 게 너무 좋네요.
인생 2막으로 이런 데서 한번 경치 좋고 물 좋고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은데 그놈의 돈이 원수네. 돈이. 2층 그 구조로 돼가 있는데 위에는 이제 뭐 테라스 그 앞에 이제 그렇게 그 나와가 있고 지금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통창문이 또 크게 또 그 열려가 있어 가지고 채광 같은 거 그런 것도 참 좋아 보입니다. 집 앞쪽으로 지금 계곡 물소리 들리지? 저 계곡으로 한번 가볼게요. 산이 양쪽으로 그 감싸고 있어가지고 특히 산청 이 지역은 물수량이 참 좋잖아요. 특히 여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시사철 물 부족하고 그런 거는 그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. 야, 저 한겨울인데도 거의 막 폭포같이 쏟아지네. 이 앞엔 또 이 마루도 만들어 놨구나. 아마 여기 계곡 이름이 장당 계곡일 거예요. 여름에 그 지리산에서 그 유명한 계곡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장당 계곡 하면은 여름 피서지로 엄청 사람들이 놀러 많이 옵니다. 그런 곳에 집이 위치해가 있어요. 얼마나 좋아요. 바위까지 다 이뻐 보이노. 와, 저 앞에는 저 한번 가고 있어. 거의 폭포 수준이다. 한겨울인데. 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좀 미끄러질랐어. 여기도 선녀탕 완전히 멋지네. 식인다. 아, 저 앞에까지는 못 가겠다. 폭포 멋지지요? 한겨울에 물이 저만이 쏟아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물건지 여기 들어오는 그 진입로는 전부 이제 아스팔트 포장이 싹 그 다 돼가 있어가지고 그 들어오는 데는 그 아무 그 이상 없이 편하게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진입로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이제 포장도로가 돼가 있잖아요. 요것도 매각에 저 포함입니다. 그 점도 그 참고하시고. 지리산 조망이 진짜 너무 잘 보입니다. 오늘 참 순돌이 때문에 방송이 참 깔끔하게 안 되네. 예, 위쪽 지금 상단에 지금 올라왔거든요. 올라왔는데 그 위쪽으로도 그 아스팔트 포장이 다 돼가 있고 저 위로도 쭉 올라가면 또 마을이 또 나옵니다. 근데 여기는 이제 주변에 네 가구만 딱 돼가 있으니까 조용히 이제 전원생활 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좋아 보이네요. 예, 앞에 들어온 진입로는 이렇게 이제 아스팔트 포장이 깔끔하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. 건물 구조가 철근 이제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, 뭐 징크 지붕, 그렇게 되어 있고, 일부는 이제 판넬 지붕으로 그렇게 이제 그 설계가 되는 집입니다. 그 외벽은 그 보시는 것처럼 그 석재, 몰탈, 페인트, 그렇게 이제 마감 처리가 됐고요. 이제 2층은 그 5평이고, 그 다음에 이제 1층은 30평. 그렇게 지금 구조가 건물이 나눠져 가 있습니다.
앞에 요 마당에도 뭐 조그만한 그 정원수가 하나 심어져 있는데 저게 동백인가?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. 있고. 조망 좋은 곳에 앞에 이제 저런 이제 정자도 하나 만들어져 가 있으니까 괜찮네요. 돈만 있으면 참 요런데 하나 마련해가지고 전원주택 별장처럼 공기 좋은 데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, 주변에는 이것 지금 마당에는 지금 그 사람이 안 살아서 그런지 잡다한 뭐 쓰레기 요런 게 이제 조금 이제 보이고. 좋기는 좋네요. 이런 지리산 조망권에 햇빛 잘 들어오제. 바로 앞에는 또 계곡이 철철철 흐르제. 네, 집 앞으로 이렇게 멋진 폭포도 흐르고 집도 한 바퀴 돌아봤잖아요. 근데 지리산권에 이렇게 조망 좋고 폭포 흐르고 가격이 참 어마무시하게 많이 비쌉니다. 근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격이 참하게 나왔네요. 제가 이런 데서 진짜 전원생활 해보고 싶은데 저는 돈 2만 5천 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번 도전 한번 해보이소. 멋진 곳에 멋진 경치, 인생 2막 한번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마카다 화이팅!